이슈칼럼 시간이고요. 에스핀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오늘 무슨 특집이어서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오랜만에 그냥 나오셨습니다. 네. 예, 굉장히 근데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좋고요. 대표님 오셔서 지수가 좀 올라가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모시면서 뭐 이제 출발할게요. FOMC부터 있는데 사실 FOMC가 묻혀지고 지금 브렉시트가 묻혀지는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FOMC를 우리가 기대하는 한 측면은 뭐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보다는 그래도 소위 말하는 이야기라도 좀 파웰 의장이 잘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예, 그렇죠. 저도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금리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 시장에서도 관심이 없고 뭐 참여자들도 관심이 없는데 예. 오늘 밤부터 그러니까 내일 밤에 어떤 결론이 나겠죠. 근데 예. 거기에서 나오는 코멘트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FOMC 회의부터 2월 5일까지 미국의 자산 시장 2분기 스케줄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힌트도 약간 좀 나올 수가 있으면은 2월 초에 결정되는 것이 조금 힌트를 주게 되면은 시장에 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악재 말씀하신 이 악재는 사실 불확실성 그 자체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뭐 조기에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지금 뭐 사스하고 계속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예. 장기간이고 많이 내릴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좀 막연하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장들 그러니까 선진 시장 뺀 나머지 자산 시장은 다 마찬가지로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FRB에서 금리 인하를 내린다 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패드워치 툴 제가 어제 기준으로 인상 확률이 12.7%가 돼 있고 인하 확률은 제로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우렴 폐렴의 영향으로 인해서 12월 회의 같은 경우는 좀 이게 금리가 조금씩 인상 인하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 CME 패드워치 툴 표를 한번 12월 FOMC 목표 금리 확률 추이를 한번 보니까 예, 지금 화면 나가고 있네요. 예. 그래서 아래쪽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선이 예. 저게 금리 인하 확률이거든요. 12월에요. 그것도 예. 50bp요. 두 번의 금리 인하 확률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것이 좀 이렇게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올라오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 해서 금리 인하가 실제로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은 네네. 7, 8월에 저기 고점을 형성하던 그때보다도 지금 낮거든요.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위에서 꺾여 내려오는 것은 동결 확률인데 아직도 금리 한 번, 두 번 이쪽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동결 확률이 아직도 높거든요. 그래서 뭐 논리적으로 따져 봤을 때 두 개를 합하면은 동결보다 높으니까 금리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12월까지는 아직 너무 멀고 오늘 같은 경우는 확률이 제로고 그리고 3월, 6월까지 그러니까 2분기까지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인하 확률이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가지고 시장이 뭐 돌아서거나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에서 지금 혹시나 막연한 기대가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그 뭐 저희들끼리도 혹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렇게 압박을 넣고 네. 그걸 이제 파월 의장이 받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라도 주지 않을까 네. 그런 얘기도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럴 확률도 사실 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예. 금리 인하로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보다도 2분기 그 자금 시장 그 스케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이머징 마켓 쪽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예, 그래서 2월 초 쪽에 기대를 좀 걸고 있는 것이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꼭 오늘 내일 뭔가를 해결하겠다라고 밀어붙이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은 좀 유리하게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나타난 이 약재 때문에 이것이 지금 좀 희석이 되는 거죠. 예, 2월부터는 좀 상승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 좀 걸리적거릴 수 있는 그리고 이 안 좋아지는 지표가 이미 지금 실물 경기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 지표가 2월, 3월에 반영이 된다라고 치면은 또 우리가 올라가야 될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점차 가능성이 떨어지고 탄력도 약해진다는 게 참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게 진행이 됐는가 그리고 돌아서면 어떻게 돌아서야 되는가를 좀 보기 위해서 제가 CRB 인덱스 표도 한번 구해왔습니다. 블룸버그 거 그대로 캡처해서 왔는데요.
이쪽에 보면은 최근에 주식시장보다도 더 급하게 상품 시장이 빠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저 오른쪽에 좀 고점 형성하고 쭉 빠지는 거거든요. 저게 90월 정도까지 지금 빠져버린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CRB 인덱스 우리 쪽 코스피 지수로 환산을 하면 2100포인트 이하까지로 지금 빠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 상품 시장 쪽이 우리 그 이머징 마켓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거의 선행 지표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이머징 마켓 쪽에서 또 이 자원을 생산하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상품 가격이 쭉 빠져주면은 그 나라에는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머징 마켓 쪽으로는 시그널이자 또 선행 지표이기도 하다라는 점에서 저런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이 선진 시장 쪽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고 이머징 마켓 쪽으로만 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펀드멘털이 지금 훼손될 그럴 가능성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예. 2월 이후에 우리가 강세를 보이더라도 디커플링이 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미국보다 좀 덜 오르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오늘 뭐 다음에 그 시간이 좀 되면 몰라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해외 투자 같은 것이 또 해야 되는 그쪽의 매력이 살아나는 결국에는 예, 그런 분위기가 또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국제 가격 상승하고 금리 하락하는 영향이 이제 좀 제한적이다 이런 시장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그다지 예.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가 뭐 크지 않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려면 달러 쪽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예. 지금 꼬여 있어가지고 뭐 레포 시장 계속 개입한다라고 FRB 쪽에서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이 좀 해소가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2분기에 좀 나타날 것이고 그게 2월 초에 FRB 쪽에서 조치를 예. 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번 표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미국의 장단기 채권 수익률 흐름하고 이 수익률 역전 현상 한번 보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봤는데 제가 저렇게 박스권 아래쪽에 까맣게 만든 그 박스권이 그 수익률 역전 현상이 좀 심화됐었던 작년 8월이죠. 그때 예. 무슨 경기 안 좋아진다. 저게 뭐 경기 안 좋아지는 시그널이다. 뭐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제 생각엔 저건 저렇게 현상이 만약에 경기 침체를 나타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유지가 돼야 되고 지금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타나야 되죠. 예. 근데 저렇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경기 바닥에서 턴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네. 저때도 저는 저게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니라 수급에 의해서 단기 꼬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물은 만기가 좀 빨리빨리 돌아오지 않는 대신에 단기물은 발행이 늘어나면서 빨리빨리 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만기 미스매칭이 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수급이 꼬인 거다. 그렇죠. 네. 그럼 모든 자산 시장 쪽에서 이 미스매칭이 돼 버리면은 멀쩡한 기업도 부도가 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좀 인위적이지만 레포 시장 개입하는 것이 나쁘다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20년물을 이제 발행한다는 그런 소식이 지난주에 나왔는데 아까 그 보신 표에서 이제 30년물이 맨 위에 있고 10년물이 그 다음에 있는데 그렇죠. 그 가운데 선이 그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아래쪽에서 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던 단기물을 흡수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단기물도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수급이 꼬였던 게 풀린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달러 시장 자체도 계속 빨아들이고 있었던 그런 요인들이 20년물 발행하면서 좀 여유가 생긴다 하면 예.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20년물 발행 채권 소식 자체가 이미 시장과의 소통을 FRB가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2월 초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시장에다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FRB가 항상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렇게 흘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예. 그래서 저는 2월에 그런 걸 연관지어 봤을 때는 좀 호재성으로 재료가 작용이 되지 않 자료가 되고 강세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좀 불확실해진 것이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저것이 얼마나 좀 탄력을 약하게 하고 시기를 늦출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유동성이 좀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그것이 이머징 마켓 쪽이나 우리나라 시장이 뭐 좋아서라기보다도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되면서 그냥 들어온 거거든요. 예. 주식시장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자금 배분하다 보니까 이머징 쪽으로도 배분이 된 건데
지금 저렇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 약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돈을 뺄 곳이 또 이머징 마켓이라는 그쵸.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디커플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앞으로도 좀 존재할 생존한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국채가 좀 꼬여있던 것들이 10년물, 30년물 사이에 20년물로 넣어주고 꼬였던 네. 실타래가 그렇게 해서 풀어지게 됨으로써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가 예, 뭐 목마르시면은 물 드시면서 하셔야죠.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렇다면은 이제 유동성도 공급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 신종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다면 2월부터 강세장이 좀 여러 가지 약달러부터 해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펀드멘탈 자체가 개선되고 있었다라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펀드멘탈 개선되는 흐름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재료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네. 탄력이 약해지고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일은 벌써 1월 초부터 벌어진 상태인데 거의 뭐 지금 한 달을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네네. 오늘 당장 해결이 되지 않고 뭐 오늘 우리나라에서 뭐 비행기 해서 누구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은 아직도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따져본다면 중국 쪽의 지표 같은 경우는 1월뿐만이 아니라 2월 중순 정도까지도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점. 그럼 그 지표가 나오는 게 3, 4월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시장 쪽에 주는 영향이 아무래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중국 PMI 발표되고 그러면 예. 같이 밀린다는 얘기죠. 단기적인 지표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밀리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호재성 재료가 나오길 기다렸었기 때문에 좋아지는 지표를 기다렸던 것이 이게 무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쉽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경기 쪽으로 이렇게 좀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렇게 따져보기 위해서 제가 브릭스의 OECD 경기 선행지수 지난주에 나왔었던 거 예. 그것을 이제 브릭스만 뽑아봤습니다. 약간 좀 복잡하죠. 나라들이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인도나 이게 약간 다른 글로벌 국가하고는 좀 정치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남아공 같은 경우는 뭐 월드컵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예. 10년치를 뽑아보면 좀 틀린 면이 나타나는데 공통점이 있다고 본다면은 제가 이렇게 빨간 박스권으로 두 개 그린 것이 동시에 반전이 돼가지고 올라가던 그 시기거든요. 그게 2011년 그리고 최근에 2016년이었죠. 2016년부터 18년까지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자산 강세 시장이었고요. 예. 그래서 저런 모습이 또 이번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른쪽 끝을 보면은 다들 모여가지고 선이 모여서 돌아서서 올라갈락 말락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2월이 기대되고 있는 모습이고 보통 OECD 경기 선행지수가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그널을 준 다음부터 한 6개월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2분기 정도까지는 길면은 뭐 3분기 초까지도 한번 강세장을 기대할 수 있었던 타이밍이었는데 참 아쉬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런 단순히 지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근데 남아공 같은 데는 지난 연말에도 가봤었는데 실물 경기 자체가 체감상으로도 좀 괜찮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현지에서 뭐 이렇게 유통 쪽을 하거나 자산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이제 긍정적인 체감 효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산 시장에 대한 버블 자체가 그 여타 시장보다도 그렇게 크게 버블이 생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 이쪽 그 브릭스 국가 쪽이요. 예. 그래서 이머징 마켓 쪽의 자산 버블 쪽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하고 좀 비교를 해봐도 아프리카 남아공이 뭐 이렇게 후진 나라는 아니지만 네. 그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시장의 자산 시장 버블이 있는 거에 대한 우려감 이거는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절대값을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 상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 남아공 같은 국가나 브릭스 국가하고 좀 비교를 해봐서 이마중 다른 국가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을 포함해서 이런 자산 버블이 심하지 않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돌아설 수 있는 분위기는 언제든지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악재가 좀 해소가 되면은 2분기 특히나 2월 이후는 좀 시장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관건은 지금 펀더멘털 자체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리고 상황도 괜찮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정말 대형 돌발 악재가 확진이 되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게 사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를 보면 좀 장기화가 됐었는데 누구도 모르잖아요. 이것만 벗어나게 된다면 다시 강세장으로 회귀도 되는 것이며 뭐 지금 IT 장세였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쪽으로 회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좀 그렇죠. 길어져서 뭐 사스같이 안 좋아져도 뭐 5달,
제 생각엔 그거보다 좀 짧을 것 같은데 벌써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시장 모습을 보면은 좀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잘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예. 우리가 한번 해외 투자 쪽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미국 시장을 우리가 봤듯이 미국 시장은 빨리 벗어나고 있다라는 점, 악재 이렇게 충격을 받더라도 다시 돌아서고 회복력이 좋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 오늘까지 올라선다면 뭐 악재가 거의 전고점도 만화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죠. 예.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 중심으로 미국 중심의 그 해외 투자 이쪽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은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쪽도 IT 업종은 지금 오늘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IT 업종 주도주 그것은 계속 봐야 되는데 예. 단지 한 가지 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은 이번에 낙폭이 좀 컸었던 쪽이 좀 비주도주 쪽에서 산업재 에너지 업종 이쪽은 항상 밀리면 빨리 밀리는데 이머징 마켓 쪽이 이번 악재에서를 벗어날 경우에 빨리 돌아선다라고 하면 이쪽도 낙폭을 빨리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낙폭이 큰 경우는 이쪽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유가철강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특히나 화학 쪽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게 오를지 사실 순서를 찾기도 힘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다음에 뭐 어떤 게 SDI가 오를지 LG노텍이 오를지 이걸 구분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ETF를 좀 사자라고 업종 ETF를 좀 선호하는 이유는 그러한 비체계적 리스크에서 좀 빠져나오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반등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좀 이런 ETF죠. 만약 ETF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종목보다 낮아서 싫다라는 분들은 레버리지 ETF도 있기 때문에 이쪽 ETF 쪽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해외 쪽을 투자하더라도 ETF가 가장 쉬울 것이고요. 우리나라 쪽 안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향후에 반등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ETF, 업종 ETF 쪽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뭐 종목을 탁 집어서 어떤 것이 어렵다 할 때는 ETF를 업종으로 묶어서 투자하시는 것도 네.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긴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요. SBI 김형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